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기초간호과학 오늘 첫 시간이에요. 기초간호과학은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운 해부생리학, 해부생리학을 기초간호과학이라고 하는데, 그 기초간호과학 책이 수문사에서 나와 있고 현문사에서도 나와 있는데, 연대에서는 일단은 수문사 책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 책은 수문사를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썼고, 그 다음에 신체 구조와 기능, 수문사에서 나오는 신체 구조와 기능을 저번 학기부터 연대 학부에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그 문제 위주로 해서 제가 갖고 올 거예요. 갖고 올 거고, 또 하나 영문 출판사에서 나오는 해부생리학, 이것도 제가 이거 사지 말라 그랬죠? 만약에 사신다면은 그 수문사 기초간호과학을 사시고, 나머지는 제가 이거 문제 뽑아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특히 이제 영문 출판사에서는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뽑아서 여러분이랑 같이 풀을 거예요. 답을 얘기를 해주면서 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기초간호과학은 2시간을 매주 이제 2시간을 하는데,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2시간 안에 요걸 끝내야 된다고 하니까. 학부 과정에서는 16주, 15주 해갖고 한 3시간 정도 하거든요. 해부생리학 같은 경우. 자, 기초간호과학은 15문제가 나와요. 지금까지 15문제가 나왔고요. 사지선다형. 그 다음에 5문제는 총 20문제에서 사지선다형이 15문제, 5문제는 단답형.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는 유인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 달달 외우셔야 돼. 달달 외우시고 답을 잘 표기하셔야 되고. 아셨죠? 그렇게 해서 시험을 공부를 하시면 되고, 기초간호과학 같은 경우에 솔직히 우리 학부 다닐 때 생리학 싫어했죠? 그쵸? 생리학 너무 싫어했을 것 같아요. 되게 또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게 간호학에, 우리 보면은 성인간호학이나 모성간호학 앞에 보면은 해부생리 또 앞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연대 들어가서 RNBSN 과정에 해부생리학이 있어요. 기초간호학 과목이나 아니면 인체 구조와 기능이라는 게 2학점짜리가 들어가요. 2학점인가 3학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되게 어려워요. 어렵게 시험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부 시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시험도 물론 작년에 좀 어렵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RNBSN에 합격해서 그 과목 학점을 따려면은 많이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비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합시다. 자, 첫 번째, 항상성. 자, 항상성은 우리가 외부 환경이 변해도 인체 내부 환경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예를 들면은 아무리 덥고 추워도 체온이 36.5도씨를 유지하죠. 그게 바로 항상성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외부 환경에 대응하여 비교적 일정한 내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 외부 환경에 대응해서 내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다시 말해서 외부 세계의 변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인체가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생체 내부 환경은 거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걸 이제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그 끝에서 우리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다음 단락, 두 번째 단락의 끝 봅시다. 끝에서 한 네 번째 줄. 항상성의 파탄은 질병 또는 죽음. 자, 우리가 항상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질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 저체온이다 그러면은 죽죠?
고체온인데 그 해열제를 투여해도 열이 안 떨어진다. 말기암 환자들이 갑자기 고체온으로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아무리 해열제를 투여해도 안 떨어져. 그러다가 이제 저체온으로 훅 내려가더라. 그런 게 이제 항상성이 중지되거나 파멸되면 어떻게 파탄나면은 질병이나 죽음. 그래서 우리의 몸은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자, 운동 시에 호흡순환이 촉진되고 발한이 왕성하게 되는 것은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산소 부족이나 이산화탄소의 과잉 생산, 체온 상승 등의 내부 환경의 문란을 가급적 적게 하거나 속기 정상치로 복귀시키려는 항상성 유지 기능의 발현이다.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호흡 빨라지고 순환 빨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체온도 올라가요. 여러분 운동을 하시면. 그래서 몸이 차면은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몸이 차면 안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차면은 질환이 생긴대요.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근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체온이 1도씩 올라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온이 올라가고 내부 환경의 문란을 가급적 적게 하거나 속히 이제 정상치로 복귀시키려한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동하면서 체온 올라가고 다 이제 그러다가 운동 좀 끝나면 어때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항상성이에요. 예전에 어떤 개그맨은 운동하다가 죽은 경우도 있죠. 살을 너무 갑자기 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운동이 다 답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다시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게 돌아오는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성이 유지가 안 되죠. 예를 들면 협심증이 있는 사람들 운동해서 심장이 아픈데 쉬어도 만약에 심장이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협심증보다 더 큰 질환이 생기는 거 그거는 항상성 유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성 기전의 특성 첫 번째 보상성. 인간의 체온 조절에 항상성 기전이 사용되는데 자 자동 온도 조절 장치는 시상하부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에 해당한다. 그래서 시상하부가 열을 감지해요. 예를 들어 피부 혈관이 수축 혈류량 감소로 심부 조직이 열을 보존하게 하는 동시에 근육세포가 불수의적으로 수축하여 떠는 행동 이런 게 다 보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발한하고 오한 같은 것도 일종의 뭐예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상작용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항상성 기전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변화에 대해서 보상함으로써 신체 통합을 유지한다. 그러면서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교정, 거기다가 별표 치세요.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어떻게? 교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정상을 유지하는 게 항상성이라는 거. 혈액 내 당, 전해질 수치, 체온의 유지. 우리 보면은 밥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그쵸? 되게 혈당이 정상치가 되는데, 이런 게 다 뭐예요? 보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성이 파탄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전해질 수치, 뭐 하나라도 NAK 같은 경우, NAK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만약에 나트륨이 만약에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럴 때, 만약에 그 이온 음료를 먹으면 다시 또 돌아오죠? 이런 게 이제 보상성. 자가조절성 보세요. 2번. 정상에서 이탈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피부에 땀샘은 땀을 분비하고 땀이 피부 표면에서 증발하면서 열이 발산되어 피부가 차가워진다. 이와 동시에 피부 혈관도 이완되어서 내부 조직의 열을 체표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우리 보면은 애들 막 열 막 날 때 어때요? 먼저 그 태피드 워터라고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그쵸? 저 소아과 있을 때 보면은 그러면은 제가 그때 했던 방법이 우리 애 키울 때 확 닦아주면은 막 싫으니까 추우니까 그래서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린 다음에 물을 막 부채질 해줬어요. 그러니까 또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땀이 피부 표면에서 이제 증발하면서 어떻게 열이 이제 확 내려가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프레이 방법을 좀 이제 많이 했죠. 자가조절성. 그 다음에 이제 되먹이 체계가 이제 중요해요. 되먹이 체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뭐 보상성은 그 체온을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자가조절성은 이제 땀샘 분비.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대먹이 체계에서 음성 대먹이, 양성 대먹이, 상호 보완성, 오류나 이탈. 자, 여기에서 그 대먹이 체계에서 음성 대먹이, 양성 대먹이에다가 별표를 치세요. 이건 문제가 좀 많이 나오죠. 음성 대먹이,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이라고 그래갖고, 정상에서 벗어난 변화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기전. 자,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 양성이라고 하면은 그래프를 만약에 하면은 자 양성이라고 그러면 어때요? 이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이게 양성이죠. 그렇죠? 이게 양성.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을 노말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한없이 올라가는 게 양성.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노말 레인지죠. 이 정상이잖아요, 이 범위가. 그쵸? 한없이 내려가는 거, 요거는 뭘까? 응? 우리, 그, 연습문제 2번 한번 먼저 보실래요? 연습문제 2번. 양성 대먹이 기전과 음성 대먹이 기전에 쓰시오라고 거기, 요거 먼저 한번 보세요. 여기를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음성 대먹이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변화의 부정적. 그래서 자, 여기가 이게 정상이면은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는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올라가는 거. 비정상이면서 초과예요. 어? 초과된 거예요. 정상 라인에서 초과된 거고. 자, 요거는 뭘까, 요거는? 정상으로 어떻게? 회복된 거라고. 이거 잘 알아셔야 돼요. 거기다가 좀 그려놓으세요. 거기 그 2번, 그 밑에다가 음성 대먹이 하시고 변화의 부정적이라고 쓰시고요. 변화의 부정적이라고 쓰시고 이렇게 해서 짝대기 하나 그어놓으시고요. 자, 올라가면서 초과. 내려가면서 정상 라인에서 회복. 그리세요. 회복. 자, 이거는 뭘까? 부족. 위로 올라가는 거 초과. 다시 정상 라인으로 회복.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거 부족. 자, 다시 올라왔어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요거. 회복. 이거 예전에 한번 그림으로 해갖고 가로에다가 해서 어? 들어간 적 있었어요. 한번 회복.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초과. 이제 알겠죠? 회복, 부족. 요거는 알겠죠? 어? 자, 그러면은 음성 대먹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부정적인데 정상으로부터의 이탈을 교정하는 것이에요. 변화의 부정적이면서 정상으로부터의 이탈을 교정하는 것. 이게 양성 대먹이면 이 밑으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뭘까? 음성 대먹이. 이거는 양성 대먹이. 이거 올라가는 건 음성 대먹이. 아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한번 봅시다. 다시 앞으로. 정상에서 벗어난 변화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기전. 즉, 내부 환경 변화에 대한 신호를 받고 이를 반대 방향으로 되돌리는 반응을 유발하는 것. 예를 들어서 식사 후에 혈당이 올라가면 이자는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혈액내로 호르몬 인슐린을 분비한다. 그럼 인슐린은 포도당을 혈액으로부터 어떻게 체내 세포로 이동시켜서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을 저장하게 된다. 여기에서의 어떤 기전을 저기 생리 기전 그런 거 보시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혈당량이 올라가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 그걸 바로 음성 대먹이 기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양성 대먹이 봅시다. 정상으로 벗어난 변화를 가속화하는 거.
이것도 양성, 이것도 양성. 쭉 가는 거, 밑으로 쭉 가는 거 다 양성이에요. 어?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음성. 이거 양성, 음성. 양성, 음성. 무슨, 뭔지 알겠죠? 이제. 그쵸? 그래서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분만 과정에서 기계적 및 화학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해서 최초 분만 수축을 유도하도록 하는 거. 자, 옥시토신이 분만되는 것, 그거는 분만 수축은 완전하게 출산될 때까지 더욱 강하게 일어난다. 우리가 음성 대먹이 기전이 정상으로 되는 걸까? 양성 대먹이 기전이 정상으로 되는 걸까? 응? 음성이죠.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양성 대먹이 기전에서 정상으로 되는 기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 옥시토신 분비라고요. 예전에 문제가 하나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분만 시 옥시토신 분비는 음성 대먹이 기전일까 양성 대먹이 기전일까 그게 한번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다른 건 이제 두 가지는 이상한 기전이고 하나는 음성으로 해야 되나 양성으로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출산할 때까지 옥시토신 분비는 어떻게 보면은 변화의 부정적, 그러니까 이 변화를 어떻게 항상성으로 하는 거라서 음성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아니라고요. 예외적인 거 한 가지 뭐? 옥시토신. 왜? 출산할 때까지 계속 분비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자궁이 수축해서 아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딱 중단되면 어떡해요? 아기가 사산되잖아요. 그래서 양성 대먹이 기전에 속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뭐? 정상적인 거. 옥시토신. 그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혈관이 손상을 입으면 화학물질이 손상 부위에서 분비되면서 지혈이 시작된다. 한 응고인자의 활성화가 많은 반응을 양성 대먹임으로 활성화한다.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 뭐냐면 그냥 옥시토신 분만만 생각하세요. 옥시토신 분만. 그 다음에 음성 대먹이에서는 어떤 거? 인슐린 분비. 그거를 예를 들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호 보완성.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자, 오류나 이탈 봅시다. 실제적으로 모든 자가조절 체계에서는 체계의 정상 범위에서 약간의 이탈이 존재한다. 오류가 항상성 기전에 의해 탐지되면 곧 교정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불안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해갖고 이제 과잉보상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쭉 내려오셔갖고요. 혹시 만약 찾으셨어요? 만약 진동이 너무 크게 되면 유기체는 위협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음성 대먹이의 진동해로 동맥 혈압의 조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동맥 혈압이 출혈의 결과로 계속 감소하게 된다면 신체는 이 변화를 감지하여 혈압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동수를 증가시키게 된다. 그리고 신장에서는 나트륨과 수분의 재흡수가 증가되게 한다. 이때 신체가 과잉 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혈이 시작되기 전보다 혈압이 더 높게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항상성을, 그러니까 어떤 대먹이 체계에서 음성 대먹이, 양성 대먹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과잉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류나 이탈, 상호보완성, 음성 대먹, 그러니까 대먹이 체계, 자가조절성, 보상성. 이렇게 해서 특성을 먼저 생각하시고, 특성 중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씩 딱딱딱 기억하세요. 자, 기초간호과학은요, 여러분들이 간호학개론처럼 거기다가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 책을 먼저 읽으시고요. 제가 나눠드리는 거 문제가 있어요. 같이 풀어보는 거. 그거를 여러 번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는 네 가지, 그러니까 그 사지선다형 문제가 있고요. 또 가로늑히 문제가 있어요. 가로늑히 문제. 그걸 풀면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기초간호과학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중엔 간호학개론이 더 어렵대요. 이거는 그냥 외우면 되거든요. 외우고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 기초간호과학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또 이거 왜 이렇게 작냐고 책이 왜 이렇게 작냐고 또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결코 작지 않아요.
제가 나눠드리는 거하고 이렇게 보면 나중에 책 몇 권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항상성 기전을 위해서 조절되는 기능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항상성 기전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빠른 성장과 변화, 지나친 스트레스, 적응, 에너지의 감소. 그래서 되먹이 기전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체계에 손상돼갖고 결국은 되먹이 기전이 이제 음성 되먹이 기전이 계속 잘 되면 모르지만은 양성 되먹이 기전으로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탄이 난다는 거예요. 되먹이 기전이 파탄해서 항상성이 파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항상성의 정의를 쓰시오. 앞에 있는 거 해서 쓰시고요. 여기다가 쓰시고요. 쓰시고. 그 다음에 양성 되먹이 기전과 음성 되먹이 기전에 대해 쓰시오 하는데요. 제가 불러드리는 거기다가 좀 쓰실래요? 자, 음성 되먹이. 변화의 부정적. 정상으로부터의 이탈을 교정한다. 변화의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 이거를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거를 보면은 음성 되먹이 기전에서, 자, 이 변화가 열이 만약에 체온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이거는 양성 되먹이죠. 계속 올라가는 거. 근데 이 변화의 부정적인 게 음성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열이 떨어지죠. 변화의 부정적이라는 건 그런 뜻인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되시죠? 만약 이해 안 가면은 저한테 꼭 질문하셔야 돼요. 쉬는 시간에. 자, 그 다음에 정상으로부터 이탈을 교정한다. 그쵸? 정상으로부터 이탈을 교정한다. 거기다 쓰세요. 정상으로부터 이탈을 교정한다. 예전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음성 되먹이는 변화의 이렇게 가로 부정적, 긍정적 이렇게 예를 부정적 해놓고 긍정적 둘 중에 하나 쓰라고 했는데 대부분 긍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부정적이라는 이렇게 한번 나온 적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성대목이면은 변화에 어때요? 양성대목 열이 계속 올라가는 변화에 어떻게 긍정적이 일단 항상성에서 변화가 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 그쵸?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변화의 양성 되먹이면 변화의 긍정적이에요. 어? 변화의 긍정적이라고. 변화의 긍정적. 정상으로부터 이탈을 확대. 정상으로부터 이탈을 확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속화. 정상으로부터 이탈을 가속화. 자, 그렇다면 거기까지 다 쓰셨으면 음성 되먹이의 마지막은 뭐예요? 생존. 결과. 음성 되먹이의 결과는 생존을 갖고 오고요. 양성 되먹이의 결과는 질병. 상해, 죽음.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드세요. 자, 이거 그럼 넘어갑니다. 만약에 정말 공부하다 안 되면 카페에 올리세요. 카페에 가입하시고, RMBSN, 그 천사랑 RMBSN 그 카페 있어요. 거기에다가 올리세요. 그럼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항상성에서 중요한 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양성 되먹이와 음성 되먹이의 정의를 꼭 아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를 봅시다. 세포. 자, 세포는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 예전에 한번 이런 문제 나왔어요. 사지선 다형에서.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 뭐예요? 세포죠. 이런 것도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20문제 중에서 한 30%는요 너무 기본적인 게 나와요. 기초간호가.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30%는 중급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근데 작년 시험은 한 50%가 좀 어려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합격률은 재작년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쉬운 거 상관없이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붙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봅시다. 세포는 세포를 둘러싸는 세포막. 세포막 안에 핵, 세포질로 구성되어 있다. 자, 우리 한번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게 세포막이고 이건 뭐예요? 핵. 그 다음에 이거는 세포질. 이해되셨죠? 막하고 세포질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내용물을 차지하는 게 이제 세포질이고 그 안에 이제 핵이 있고 요거 이렇게 막 멤브레인이 있다라는 거. 자, 핵은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거기다 별표 치세요. 핵, 유전 물질. 세포질에는 각각 분업화된 특수한 기능을 가진 여러 종류의 소기관들이 존재한다. 자, 여기에는 소기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소기관. 여기 뭐가 있다고? 핵 안에 뭐? 유전 물질. 이거는 뭐가 있다고? 소기관. 그 소기관 이따가 할 거예요. 보면은. 자, 그러면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서 먼저 세포, 뭐? 막. 세포질이 아닌 세포막을 들어가요. 세포막. 첫 번째. 7에서 10 나노미터. 세포를 둘러싸고 세포 안의 환경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세포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절대. 세포 안의 환경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세포는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어디를 통해서? 막을 통해서 뭘 해요? 물질 교환을 해요. 물질 교환. 물질 교환. 자,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세포막. 세포막. 자, 세포막.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하죠?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근데 세포막의 기본 뼈대는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박혀있는 형태. 그래서 이거를 유동 모자이크 모델, 모자이크 무늬처럼 보여서 유동 모자이크 모델,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 여기다가 별표 치세요. 세포막에,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지질 안에 여기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다고요. 어? 단백질이. 이게 이제 모자이크 무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지질 봅시다. 먼저 세포막의 구성. 지질은 이중층으로 세 종류의 지질 분자인 인지질, 콜레스테롤, 당지질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인지질은 자, 네 번, 세 번째 보세요. 이는 친소성. 친소성이 뭘까? 물하고 친해요. 물이 존재하는 세포막 안과 밖을 향해 배열되어 있다.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에 영향을 미친다. 거기다 별표 치세요. 선택적 투과성에 영향을 미친다. 물을 좋아하니까 물하고 친한 거는 어떻게 들여보내고 그렇지 않은 건 막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세포막 지질의 20%를 차지하며 인지질의 머리와 수소결합을 하여서 다른 지질 사이에 껴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콜레스테롤의 스테로이드 구조는 경고하여 주위의 인지질의 운동성을 감소시켜서 유동성을 억제하며 막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아까 우리 인지질하고 틀리죠? 그럼 콜레스테롤은 어떨까? 운동성을 감소시켜서 유동성을 억제한다는 건 뭐예요? 응?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변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변화가 잦은 건데 이 콜레스테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거기까지 별표 치세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 봅시다. 지질층에 끼어 있거나 세포막의 안 또는 바깥 표면에 부착되어 있다. 단백질, 아까 지질층에 끼어 있거나 이러한 단백질은 세포막의 기능을 한층 더 정교하고 다양하게 해준다. 자, 단백질의 기능, 세포와 조직 사이를 연결하거나 어떤 물질의 통로 혹은 운반 제작. 단백질은 채널 혹은 캐리어. 외우세요. 단백질은 채널 혹은 캐리어 나오는 단백질, 세포막의 단백질. 자, 탄수화물. 두 번째 줄. 세포와 세포 사이의 인지 과정이나 세포 간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게 탄수화물. 혈액형 결정, 뭐 호르몬의 수용체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면역세포가 침입한 외부 세포를 자신의 세포와 구별할 때 탄수화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세포막의 구조를 봤고요. 세포막의 기능을 봅시다. 세포막의 기능. 세포막은 경계를 해주죠. 그쵸? 경계 기능을 해주고 첫 번째, 두 번째, 경계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시킨다는 거. 두 번째,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거는 세포막이에요. 우리가 막의 투과성, 막의 투과성을 생각을 하시고 자, 물리적인 격리, 물질을 수송하는 거. 아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물질 수송. 자, 그 다음에 세포 신호 전달. 단백질을 갖고 있어갖고 세포 신호 전달하고 인식하고 아까 인식 기능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포의 원형을 유지해줘요. 세포 골격 단백질과 연합하여 세포 형태를 유지해준다. 일종의 그 뼈대와 같은 거죠. 그쵸? 뼈대. 자, 이렇게 해서 세포막이 끝났어요. 세포 소기관. 아까 어디에 위치한다고? 세포 소기관이 어디에 있다고? 세포질에 있다고 그랬어요. 세포막이, 지금까지 한 건 세포막이에요. 세포소기관은 세포질에 있어요. 자, 독립되어 각각 특수한 기능을 한다.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에다가 별표하시고요. 아주 많이 나오죠. 그 옆에다가 하나만 쓰실래? 아, 밑에 있으니까. 자, 먼저, 미토콘드리아는 짧은 막대 모양이나 달걀 모양, 이중막으로 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유전 정보를 담은 고리 모양의 DNA와 리보솜, 크랩스 회로와 관련된 효소와 여러 물질이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이게 있어갖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생체 에너지인 ATP를 생산해요. 거기다 별표를 많이 좀 치실래요? 다음 중 ATP를 생산하는 곳은 1번 리보솜, 2번 세포질 그물, 3번 세포막, 4번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하면 답이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그렇게 나온다고. 기초간호가 문제가요. 그래서 생체 에너지인 ATP를 생산해내서 생존에 필요한 거기 밑에 봅시다. 에너지를 얻고 부산물로 CO2와 물이 생성돼요. 이 과정 속에서 CO2와 물이 생산이 되는데 어쨌든 요거는 CO2 물 생산하는 건 나중에 문제 풀 때 제가 요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요렇게만 아시고요. 여기에서 생체 에너지인 ATP, 그 다음에 기억해야 할 거 뭐냐면 세포의 화폐예요. 세포의 화폐. 에너지 발전소, 세포의 화폐. 왜?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 배고플 때 뭘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ATP가 있어야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세포의 화폐라고 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억할 거 뭐? ATP 생산. 그 다음에 ATP 생산하니까 뭐? 세포의 화폐.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리보솜. 단백질 합성 장소. 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단백질 합성 장소. 자, 그렇게만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고. 3번. 세포질 그물. 핵 주변에서부터 세포질 전체에 그물 모양으로 펼쳐져 있어서 세포 안의 물질 수송에 관여. 자, 물질 수송 관여. 세포질 그물. 그래서 이거를 거친 세포질 그물 혹은 매끈 세포질 그물로 나눈다. 거친 세포질 그물 봅시다. 리보솜을 가지고 있으며 세포막의 구성 물질은 단백질 합성한다. 거기다가 별표하세요. 거친 세포질 그물에 리보솜이 있다라는 거. 매끈 세포질 그물에서는 리보솜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것도 예전에 문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골지체 들어갑시다. 골지체. 신경이나 분비세포에서 잘 발달되어 있고 용해소체를 형성한다라는 거. 용해소체가 뭐냐면은 이거는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는 걸 용해소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포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 그 밑에 보세요. 특히 백혈구와 큰 포식세포에서 과립 형태로 많이 존재한다. 몸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물질을 소화시킨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체 봅시다. 중심소체와 중심소체 주위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자, 핵막과 핵질, 염색질과 핵소체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별표 치시고 핵. 핵. 자, 핵막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염색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 정보인데 자, 우리 먼저 이제 염색질 봅시다. 크로마틴, DNA,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을 둘러싸고 꼬이고 접혀서 만들어진 유전 물질에다가 별표. 이거는 세포 분열 시에 그 다음 줄 세포 분열 시에 매우 응축되어 염색체라 불리는 막대 모양의 짧고 굵은 구조물로 바뀌게 된다. 자, 각각의 염색체는 각각 이제 염색질이 염색체라 불리는 물질로 바뀌는데 그 염색체에는 수천 개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거기다 별표 치세요. 염색질, 염색체, 유전자, 수천 개 유전자 포함. 자, 핵소체 봅시다. 구형 또는 난원형이며 DNA, RNA, 단백질. 자, 핵소체를 다른 말로 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핵소체 안에 DNA, RNA 또 단백질 있고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리보솜을 조립하는 곳.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있으신 분? 없죠? 자, 이렇게 필기를 잘 해놓으시면요. 여러분들, 일단은 토익을 끝내시고, 한 11월부터 간호학개론 외울 때 이거랑 같이 외우시면 돼요. 저하고 한번 보시고, 가실 때 보시고, 오실 때 보시고, 세 번. 그쵸? 그리고 그때 11월부터 하는 거, 네 번째부터. 그때부터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국가고시 성인간호학을 강의를 하는데 성인간호학 되게 어렵잖아요. 성인간호학이 이제 이것도 포함되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강의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런 기초간호과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7번 학습법을 요구해요. 7번 학습법. 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오시면 좋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랑 한번 하고 가실 때 오실 때 그 다음에 이제 11월부터 4번, 5번, 6번 하면은 이제 완전 통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쭉 한번 훑어보는 거 7번 학습법. 간호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서 여러 번 보는 거. 그것도 7번 하면은 근데 그건 이제 이해를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이것도 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번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자기는 기초간호과학 때문에 자기는 시험 안 본다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솔직히 기초간호과학이 쉬울까? 간호학개론이 쉬울까? 여러분. 응? 공부하면. 어떤 게 문제가 더 쉽게 나올 것 같아요?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솔직히 간호학개론은 좀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리학은 그게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생리학 시험 봤던 적이 있지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부담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어, 나 이건 예전에 생리학 막 CD 맞고 F 맞아서 다시 그랬다고 그거를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전자 봅시다. 유전자란 세포 안에서 특정 단백질을 만들거나 또는 자기와 똑같이 닮은 딸 세포를 만드는데 필요한 유전 정보의 단위, 거기다가 별표하세요. 유전자, 딸 세포, 딸 세포. DNA, RNA, 단백질로 전환되어서 생명현상을 유지시킨다. 그 다음에 세포 분열 시에는 DNA, DNA로 복제되어서 어버이와 동일한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게 한다. 여기다가 별표를 치시고요. 자, 생명현상을 유지시키는 생화학반응을 조절할 때는 DNA, RNA, 단백질로 전환돼요. 근데 세포 분열 시에는 어떻게 된다고? DNA, DNA로 복제된다고요. DNA, DNA. DNA, DNA.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사람의 경우는 몇 쌍의 유전자가 있어요? 23쌍,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가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이거는 유전자의 그 각각의 고유한 정보가 있어서 특정한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데, 이 DNA라는 거는 참 대단한 거예요, 보면은. 유전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자, 몇몇 바이러스를 제외한 생물들의 유전자는 DNA로 구성되는데, 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RNA가 많아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그 바이러스 뭐 있었죠? 그 온 나라를 그냥 유령 도시로 만들었던 바이러스. 메르스 있었잖아요. 자, 메르스는 그게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바이러스에서 변이가 큰 게 바로 바이러스예요. 세균은 어떨까? 변이가 크지 않지. 그래서 항생제가 되지만, 물론 MRSI나 VIR 같은 경우에는 힘들지만,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바이러스는 RNA가 있어갖고요. RNA로 구성되어 있어갖고 변이가 쉬워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나라에 왔던 게 변이된 메르스 아니냐. 그래서 힘들었던 거죠. 자, 봅시다. 핵산의 구조. 그럼 유전자 정보에서 핵산의 구조. 핵산에는 DNA와 RNA가 있다. 핵산에는 DNA와 RNA. 핵산의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며 이들은 질소를 함유한 염기, 5탄당, 인산염. 자, 염기, 5탄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 오당류, 오당류라고 그래요. 오당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핵산에 뭐하고 뭐가 있다고? DNA, RNA가 있다. 이런 거는 단답형에 많이 나올 수 있죠? 핵산에. 자,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그리고 우라실로 다섯 가지가 있다. 외우세요. 외우세요. 지금 외우세요. 뭐라고? 아데닌, 구아닌. 자, 말 크게 해서 외우셔야 돼요. 아데닌, 구아닌. 그 다음에 시토신, 티민, 또 우라실. 자, 이게 뭐라고? 염기.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우라실 있다. 요거 꼭 외우세요. 지금 외우세요. 다른 때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염기는 다시 퓨린 염기와 피리미딘 염기로 나뉘어지며, 퓨린 염기에는 아데닌, 구아닌, 피리미딘 염기에는 티민, 시토신, 우라실이 있다. 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룬다. 그 앞에 거 보시지 마시고 그냥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룬다. 이때 두 사슬 사이의 수소 결합은 서로 상보적인 염기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중 나선, 이중 나선.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DNA와 RNA 차이점 이거 중요해요. 그 밑에 DNA의 오탄당은 데옥시리보즈예요. 디옥시리보즈라고도 하지만 데옥시리보즈이고 RNA는 리보즈이며 RNA의 염기는 T 대신 뭐라고? 대신 우라실. 자, 셋째, DNA는 두 가닥인데 반하여 RNA는 한 가닥이다. 이거 외우셔요. 자, 두 가닥은 뭐라고? DNA, RNA는 한 가닥. 그래서 DNA는 영구적이고 RNA는 일시적이면서 쉽게 분해돼요. 쉽게 분해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메르스 얘기했잖아요. 응? 일시적으로 쉽게 분해되면서 어떻게 불안정해요. RNA. 자, 그 다음에 RNA는 메신저 RNA에서 전령 RNA. 그 다음에 리보섬 RNA. 그 다음에 운반 RNA, tRNA, 트랜스퍼 RNA가 있고 이들은 모두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질문. 자, 넘어갑니다. 그럼. 자, 유전 한번 봅시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쵸? 우리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아미노산 서열이 핵안의 유전자인 DNA에 암호화되어 있다. 암호는 뉴클레오티드의 염기 순서로서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의 네 가지 염기 서열에 의해 결정된다. 거기다가 별표 치시고요. 그래서 염기 서열 중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이것을 코돈이라고 한다. 자, AGC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응?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이 티민 중에서 ACT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GCT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거예요. 이게 세 개가 한 쌍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의 코돈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네 가지 염기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염기를 64가지 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 단백질의 합성은 DNA, RNA, 단백질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단백질은 DNA가 아닌 RNA 염기 서열에 의해 결정되므로 유전 암호는 RNA 염기로 표시되어서 T 대신 U로 표시된다.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어? T 대신 티민 대신 뭐? 우라실로 표현된다.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 거거든요. 여기에서 질문. 한번 읽어보시고요. 쉬는 시간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핵산의 구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이거 티민 대신에 우라실로 변형된, 요게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요게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이중나선은 뭐라고? DNA. RNA는? 그래서 불안정하고, 그쵸?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게 RNA가 많아갖고 변이가 많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거에서는, 아까 세포막에서는 그 세포 소기관에 있는 게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왔던 거는 미토콘드리아하고 리보솜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 그렇게 해서 보시고, 어쨌든 그 유전 정보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다시 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